네. 마감 시황을 책임져 줄 일꾼 한두진골의 박재영 일꾼이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그럼요. 장이 별로 좋진 않네요. 네, 별로 좋지 않습니다. 물론 장중 저점보다는 조금 회복하고 끝났습니다만은 기분이 좀 안 좋아요. 계속 이번 주 내내 이제 뭔가 이제 매물이 좀 쌓이고 특히 이제 기관 투자가들 매물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일단? 일단 코스피 지수는 19포인트 하락해서 예. 2361포인트 그러니까 뭐 시가보다 조금 더 밀렸고요. 예. 저가는 2348포인트 그러니까 1.3%까지 하락을 했다가 예. 낙폭을 조금 줄이긴 했습니다. 예. 코스피도. 문제는 이제 코스닥이 훨씬 더 많이 하락을 했었거든요. 낮에 보니까 퍼렇더라고요. 네. 코스닥은 거의 뭐 3%, 3.3%까지 예. 하락을 했다가 예.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낙폭을 조금 줄이면서 예. 마이너스 17포인트 하락하면서 844선에 예. 장을 마쳤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시장이 많이 하락하다 보니까 개인들이 매수에 많이 동참을 했고요. 예. 외국인 기관은 동시 매도를 했습니다. 특히 기관이 많이 팔았거든요. 예.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200억, 기관이 1,100억. 예.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200억, 기관이 2,200억. 아이고. 이렇게 팔다 보니까 뭔 물량이 이렇게 많아요, 여기는? 일단은 뭐 기관이 돈이 있어서 산다, 돈이 없어서 판다 이런 네. 거보다는 네. 뭐 기존에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금융 투자의 LP, 네. LP 물량 이런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개인들이 이제 물량을 많이 사면 ETF 물량을 많이 사면 누군가 반대는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물량들을 이제 금융 투자에서 제공을 하거든요. 네. 이게 이제 유동성 공급자 LP라고 하는데 네. 그 물량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중국 시장도 별로 좋지 않았고 네. 지금 유럽 증시도 큰 폭으로 하락해서 출발하고 있거든요. 유럽? 네. 유럽은 지금 뭐 다 2% 중반대 독일, 프랑스, 영국 다 2% 중반대 아니, 하락하고 프랑스 같은데 이제 통금을 한다니까요. 맞습니다. 그 영향 때문에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해서 출발을 하고 있고 근데 전망이 참 안 맞는데 이 코로나19에 대한 전망은 이 글로벌 이 상황을 보면은 거의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방부 기준에 11월부터 다시 세컨 웨이브 크게 올 거라고 그랬거든요. 추워지니까. 예, 이미 지금 유럽은 뭐 진짜 전고점도 훨씬 뚫어버리고 미국의 일부 주도 지금 네, 5만 명씩. 예. 네. 근데 그렇게 보면 참 한국이 대단하다. 예. 우리도 오늘 110명 나오긴 했지만 예. 굉장히 낮은 수치로 안정화되고 있거든요. 아, 근데 오늘 날씨 엄청 추웠는데. 저기 방심하면 안 돼요 또. 그렇죠. 네. 네? 1단계 거리두기. 지금 이번 주부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낮춘 거 아닙니까? 네. 여기서 또 뭔가 또 이벤트 발생하면은 아유 겁이 나요. 그러니까 어쨌든 다들 그런 것들이 이제 투자 심리를 좀 냉각시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적어도 유럽은. 그렇죠. 유럽이 다시 이제 재봉쇄 이야기가 나오고 어제 네. 미국 시장은 이제 재정 합의 없다. 네. 문우신 재무장관이 그런 이야기 하다 보니까 네. 시장에 사실 약간의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 네. 안전 자산 선심리 이런 것들이 좀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은 3원 70원 하락해서 1143원 20전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환율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네. 환율이 이렇게 강세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네. 크게 매수에 가담하지는 않는 그런 네. 모습이었고요. 뭐 다행스러운 거는 크게 팔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시장 좀 안정되면 매수로 전환될 가능성도 조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이벤트는 앞서 말씀하셨던 빅히트. 따상과 상따. 그렇죠. 네. 저는 사실 이 빅히트가 오늘 뭐 유럽은 많이 빠지지만 중국 증시 그렇게 뭐 아시아권 증시는 그렇게 크게 하락할 만한 요인이 없었거든요. 우리도 뭐 지표가 뭐 엄청 안 좋게 나왔다거나 그런 것들이 없었는데 예.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엄청 크게 하락한 이유는 그냥 여기에 있지 않나. 투자 심리가 맞습니다. 지금 올해 내내 이제 그 IPO 대여들은 대부분 따상이거나 따상상이거나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공방이 있었지. 네. 첫날부터 이렇게 마이너스 권역으로 무너진다? 네. 아, 이게 투자 심리에. 뭐 주식의 매운맛을 아직 잘 못 봤죠. 2월부터 이제 동학개미 운동이 시작하면서 주식이 계속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한두 번 삐껏하긴 했었는데 그런 것도 네. 금방 이제 회복을 했었고 IPO한 종목들, 대형 IPO 종목들은 굉장히 큰 상승을 계속 보였었는데 예. 이번에 이제 3세 번째 SK 바이오팜 따상상, 그다음에 카카오게임즈 따상,
그래서 약간 기대감은 많이 없었어요. 조금 줄어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일단은 기관의 의무보유 확약 이것도 뭐 기존의 두 종목보다는 조금 더 물량이 적었고 늘어났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의무보유 확약 물량이 그죠? 그러니까 의무보유... 매물화될 수 있는 그렇죠. 게 좀 줄었다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반대인가? 네. 의무 보유 확약을 한 내가 네. 안 팔겠다고 한 이제 기관들이 조금 비중이 줄어들었습니다. 기존 네. 기존 그것보다 네. 그래서 나올 물량이 조금 더 많았었고 시가총액 자체가 컸습니다. 덩어리가 무거우면 상한가 만들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우려감이 있긴 했었는데 네. 뭐 장 시작하자마자 따상 붙고 바로 네. 쭉 떨어지다 보니까 개인들이 약간 겁을 먹은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따상한 사람들은 따뜻했겠지만 상따한 사람들은 공포심리에 사로잡혔을 거거든요. 그렇죠. 야, 이런 경우도 있구나. 아유,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면서 약간 심리가 좀 뭐 안 좋아졌다라고 또 보여지고요. 예. 그러면서 관련주들이 무더기 하락했습니다. 엔터 3사. 예. 여기다가 이제 빅히트 지분을 갖고 있는 뭐 넷마블. 네. 그다음에 예. BTS랑 무슨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초록뱀. 예. 네. 이런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대거 급락하다 보니까 심리가 급냉 네. 했고요. 이게 코스닥의 하락과도 조금 연관지어서 생각을 네. 해볼 수도 있는 이벤트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빅히트가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따상으로 시작한 거 아닙니까? 플러스 30%로 시작해서 지금 마이너스 4.44니까 어바웃 이게 35% 빠진 건가요? 네. 그 정도 빠진 거죠? 네. 아. 하루에 그 어마어마한 거죠. 네. 네, 30%를 수익을 내려면 정말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데. 어쨌든 참 이게 뭐 다 지난 일이긴 한데 참 이 주식이라는 게 참 이렇게 힘든 거라는 걸 절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관련된 매매 또 관련주의 매매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던 신규 상장 종목의 랠리가 빅히트에서 마무리가 됐다라는 거가 지금부터는 뭔가 다른 형태의 투자 심리가 지배하는 시장.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한 표상일 수 있다 이런 네. 거잖아요. 기존까지는 이제 이거 IPO 잡으면 무조건 올라간다 이런 거였는데 네. 또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군요. 시장에서는 약간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는 네. 유인이었다라고. 9월 외국인의 순매도가 싱가포르 영향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금감원에서 이제 매월 이제 수급을 네. 외국계 자금에 대한 수급을 한 중순쯤에 그 다음 달 중순쯤에 공개를 하는데 이제 약간 늦었어요. 제가 좀 빨리 갖고 왔어야 되는데 네. 12일 날 공개가 됐습니다. 네. 9월 달에 외국인은 2조 5,480억을 순매도했습니다. 유럽과 미국 그다음에 뭐 중동 이런 자금들은 조금씩 들어왔는데 네. 아시아권의 매도가 굉장히 크게 나타났어요. 네. 아시아권의 매도가 3조 이상 나타났었는데 이 중에 싱가포르 자금이 4조 3천억 원이 순매도가 네. 나왔거든요. 네. 이 9월에 외국인 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긍정적인 면이 하나가 있고 약간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네. 긍정적인 면은 미국계 자금이 순매수로 전환됐다는 거. 지금까지는 미국계 자금이 매도였거든요. 네. 미국계 자금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외국 국가 중에 주식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미국계 자금입니다. 네. 거의 뭐 절반 정도, 절반 네. 이상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미국계 자금이 좀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미국계 자금은 이제 뭐 연금이라든지 연기금 이런 쪽의 자금이기 때문에 좀 장기 투자한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네. 미국계 자금이 들어오면 장기 상승, 그렇지 않으면 조금 불안한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했었는데 네. 미국계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야, 이거 시장 좀 안 좋겠는데? 라는 네.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미국계 자금이 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9월 달에. 네. 네. 그리고 아시아권에서 싱가포르가 왜 4조 3천억 원이나 팔았느냐. 네. 여기에 대한 이제 궁금증이 생길 수 있는데 이게 뭐 아시아의 금융 허브 아니겠습니까? 싱가포르가 네. 홍콩이. 근데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요. 5월 달에 싱가포르 거래소에 MSCI 지수 선물 라이선스 계약이 해지가 됐습니다. 네. 그럼 이제 MSCI 지수 선물 거래를 싱가포르에서 하다가 네. 라이선스 계약이 해지가 되면서 이게 홍콩으로 가게 된 거죠. 예. 그러면 여기서 뭐 거래하던 물량들 청산해야 되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청산되면서 예.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유추를 해볼 수가 있고요. 예. 싱가포르는 MSCI 지수가 이제 라이선스가 해지가 되면서 FTS 지수 상장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야, MSCI 나가고 FTS 이 들어오면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 차이가 뭐가 있냐면요.
대한민국은 MSCI에서 신흥국이고요. 네. FTSE 지수에서는 선진국이죠. 선진국입니다. 아하. 그런데 이 비중을 따져보면 용의 꼬리보다 뱀의 머리가 낫다. 네. 이게 비중이 우리가 MSCI에서는 신흥국에서 한 2% 정도 비중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뭐 전체 크기가 작죠. 전체 크기가 MSCI 이머징 마켓이 선진국보다 작더라도 거기서 여기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크죠. 거죠. 네. 선진국에서는 FTSE 가면 FTSE 가면은 네. 그 선진국에서 한국 차지 꼴찌. 그렇죠. 굉장히 작기 때문에 네. 이 비중 차이 때문에 뭐 지수가 교체가 되더라도 매도가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9월 달에 싱가포르 자금이 4조 3천억 원 빠져나간 것은 어떻게 보면 이 교체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 네. 뭐 펀더멘탈에 문제가 있어서 뭐 이렇게 그래요. 되는 건 아니다라고. 압도적이군요. 순매도 상위에 싱가포르가 4조 3천억이고 스위스가 3천억. 네. 일본이 뭐 400억 네. 이 정도인데 아유, 이렇게 물량이 나왔으니까 약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거에 대한 반발 매수 같은 것들이 10월에 들어왔다고 봐야 되는 거군요. 아무래도 이제 많이 빠져나가는 것만 사라지더라도 지금은 네. 외국계 자금이 순매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9월 달에 일시적인 현상이었다라고 본다면 10월, 네. 11월, 12월에는 외국계 자금 뭐 지금 네. 달러도 약세고 뭐 긍정적인 흐름을 좀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다. 어제 정의선 수석 부회장이 현대차 그룹의 명실상부한 이제 회장으로 이제 취임을 했죠. 그러면 야 타이틀만 바꾸냐? 명실상부하게 지배 구조도 좀 이제 정돈을 해야 될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슈가 제기가 된 거 그렇죠.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모비스도 그렇고요. 네. 이제 정의선 부회장이 가지고 있는 현대글로비스 예. 이쪽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예. 실제로 이게 증권 주식 이제 금융시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많이 의심을 했었거든요. 예. 회장 되면 갑작스럽게 회장에 취임을 한 거예요. 네. 임시 이사회를 열어서 예. 이게 기 말도 아니고 연초도 아니고 뭐 정기 주총도 아니고 갑자기 임시 이사회를 열어서 한 이유가 뭐냐?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 금융시장에서 의심했었던 것은 아 그러면 지배 구조 개편이 있는 거 아니냐? 네. 2018년 3월에 했다가 한번 빠꾸 맞았거든요. 네. 엘리엇이 반대하고 그렇죠. 이제 네. 기존 주주들 설득하기 못했죠. 네, 네. 힘들 거다라고 하면서. 근데 그런 의심을 확신으로 만들어주는 오늘 기사도 있었습니다. 오늘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가 있었거든요. 네. 여기 정의선 부회장이 민간 대표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총리가 또 주제를 하죠. 맞습니다. 여기 네. 참석한 이후에 네. 기자들에게 지배구조와 관련된 질문을 받았는데 네. 고민 중이다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기존까지는 이런 이야기 한 번도 없었거든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서 고민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움직임이 있던 얘긴데. 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정의선 지금 회장은 문제가 되는 게 네. 현대차 그룹의 핵심 기업의 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요? 현대차가 2%, 네. 2%대, 기아차가 1%대, 모비스는 0.3%. 지금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가 이게 글로비스를 많이 갖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네. 지금은 이제 현대차 그룹은 순환 출자 구조라고 해서 현대차가 기아차를 가지고 있고 기아차가 모비스를 가지고 있고 모비스가 현대차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삼성도 그렇고 SK도 그렇고 순환투자 구조를 예. 끊었지 않습니까? 예. 유일하게 이제 현대차 그룹이 순환투자 구조인데 예. 이거를 끊는 데는 중요한 핵심 기업이 이 세 가지입니다. 예. 현대차, 모비스, 글로비스. 글로비스. 네. 물론 글로비스가 많이 올랐네. 6.5% 그렇죠. 올랐네. 왜냐하면 정의선 부회장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23%거든요. 예. 그래서 2018년 3월 달에 그 지배구조 개편안으로 가져온 게 현대모비스와 글로비스의 합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 그게 뭐 사실은 이제 무산됐으니까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걸 다시 추진하겠느냐 막 이런 여러 가지 뭐 설이 있지만 어찌 됐든 간에 핵심 그룹은 이 세 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세 개의 주가가 좀 심상치 않게 움직였다. 네.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현대차는 뭐 그렇지 않던데 현대차는 빠지던데 아까 보니까. 아, 장중에 이제 플러스가 났는데, 네. 아, 모비스랑 글로비스는 조금 올랐고, 네, 글로비스가 제일 많이 올랐고, 네. 그 다음 모비스, 네. 현대차는 조금 빠졌고, 네, 장중에 좀 오르다가 좀 뭐 밀렸는데, 시장 네. 대비해서는 뭐 나쁘지 않았다. 그렇게 그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유, 근데 이게 재벌 그룹의 최고 경영자의 어떤 위상의 변화와 맞춰서 투자를 한다는 게 너무 위험해 보여요. 뭐 어떻게 될지 뭐 그들끼리 누구도 모릅니다. 이쪽이야! 네.
이산이 아닌가 봬. 네. 이럴 수가 있으니까. 중국 9월 물가 얘기가 있네요. 네, 요거는 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이 지금 물가 CPI, PPI 둘 다 발표가 됐는데요. 네. 소비자 물가는 1.7% 18개월 만에 최저치였습니다. 그 네. 전까지는 돼지고기 가격이 급등하면서 네. 막 3%, 4%까지 올랐었는데 1.7%까지 떨어졌고 PPI 생산자 물가 지수는 -2.1%. 이건 네. 이건 둘 다 이제 전년 동기 대비입니다. 네. -2.1%까지 하락하면서 야 이거 디플레이션 아니냐 이런 네. 우려까지 생기게 만들었는데 네. 일단은 돼지고기 가격이 안정된 게 주요 영향이었고요. 10월 달에 뭐 사실 뭐 경기가 잘 되고 있고 물가 안정되는 거는 물가 예. 안정되는 거는 그렇게 악재라고 볼 수 없는 거고 예. 10월에 연휴 그 국정절 연휴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때 소매 판매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10월에는 물가가 다시 올라갈 것이다라는 오늘 분석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장 끝나고 속보로 들어온 뉴스 중에 아마 우리 댓글에도 이 댓글 창에도 많은 분들이 언급을 해주고 계시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김태한 사장 그리고 김동중 전무가 특정검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혐의를 받고 기소 제기가 됐다. 혐의액은 47억 1,261만 5천 원이다. 뭐 이런 기사가 한 30분 동안 계속 들어오고 있네요. 많은 분들이 근데 이제 이게 예전에 이제 그 보니까 기사를 지금 보니까. 전에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이 청구됐을 때 포함된 내용을 다시 이제 기소한 거라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뭐가 밝혀진 건 아니고 이제 기소를 검찰에서 제기했다 이런 뉴스가 하나 들어와 있기도 합니다. 자, 한투증권의 박재영 차장과 시황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